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노란색 프로토스가 변현재 선수고요. 노재상 선수는 7시입니다. 현재 변현재 선수의 그 랭킹, 개인 랭킹은 지금 현재 변현재 선수의 랭킹은 43위입니다. 43위. 그리고 노재상 선수의 랭킹은 24위예요. 에, 43위, 24위. 변현재 선수는 데이터가 많지가 않죠. 소닝TV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 네, 랭킹은 43위입니다. 예. 자, 이번 경기에서 노재상이 만약에 3킬까지 해낸다. CJ에 아직 윤찬이와 진영아, 한상봉 선수까지 있거든요. CJ. 자, 프로브 한 마리 나고 있고. 자, 지금 이 변현재 선수. 뭔가 그 변현재 선수가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킬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분위기가 어찌됐든 그 변현재 선수가 킬을 해줘야 STX가 조금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상황인데, STX 현재 남은 선수는 조일장 선수가 남아있고 김봉준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예, 조일장과 김봉준 에이스들이 남아있긴 한데, 예,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지금 CJ가 노재상 선수가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킬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TX 입장에서는 약간 분위기라는 게 조금 휩쓸릴 수 있거든요, 지금. 자, 프로브 한 마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김봉준 선수와 조일장 선수만이 남은 STX, 변현재 선수가 많이 진다는 가정하에. 자, 선포지로 시작하면서 역시 변현재도 조금 안전하게 시작을 해요. 프로브 한 마리 들어가는데 오브로더 봤어요. 예, 프로브 이쪽 미네랄 뒤에 돌아오지만 오브로더 봤기 때문에, 예, 무리수를 둘 필요 없이 그냥 프로브 다시 돌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스프링풀. 예, 뭐, 노재상 선수도 12도랑 앞마당에 무난한 플레이로,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심풍은. 그래도 이 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본 심풍은의 노재상이 경험은 많아요, 이 맵에 대한 경험. 예, 심풍은 맵도 한, 그래도 리그당 그 7회차와 8회차 리그에 쓰였었기 때문에, 예, 변현재 선수보다는 노재상 선수가 조금 더 경험이 많은 맵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누르면, 예, 저보다 못생긴 겁니다. 예, 졸라 못생긴 거예요. 저보다 100배 못생긴 겁니다, 추천 안 누르면. 자, 프로반기가 껄쩍껄쩍 되면서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자, 변현재 선수입니다. 변현재도, 예, 뭔가 일 한번 내야 될 타이밍인데, 자, 오늘 이 프로리그에서 일 한번 내줬으면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자, 프로반기. 우리 그 소닉 팀도 아마추어 올스타로 그 구성이 된 팀이기 때문에, 예, 계속적인 연습으로 그 BJ들의 리플레이를, 예, 몰래 가져와서라도, 예, 모니터링을 시켜서라도 퍼펙트한 경기가 안 나오게끔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예, 아마추어들이 활약하는, 예, 소닉팀의 모습도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글리 한기 올라가고 있는 노재상 선수. 자, 프로방이 내려오고 있는 저글리 한기는, 자, 올라가는 질랑이 이쪽 캐논도 있기 때문에 뭐 물이, 아이고, 바로 한 방이 잡히는 노재상 저글링. 자, 질랑이 내려가고 있는데 변현재 선수. 노재상 선수가 방금 전 김윤중 선수와의 경기만 보면은, 네, 고우리님 영상에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서문준 선수는 군대를 갔죠. 예, 지금 송경훈 선수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예, 송경훈 선수가 이제 전역을 할 타이밍이죠. 송경훈. 자, 질랑이 내려오고 있는, 자,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 프로반기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자, 질랑이 돌고 있죠. 질러탄기. 자, 아홉 쪽에 지금 해처리만 딱 펼쳐진 상태인데 지러산기가 그냥 여기에서 대기만 하고 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변현재 선수. 철구 선수가 화장실을 낸다라고 얘기할 만큼 변현재 선수. 자,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고. 아, 내 컨트롤이. 와, 오늘 노재상 선수가 제가 볼 때 컨트롤 너무 좋아요.
맞는 저글링 방금 빼는 컨트롤은 물론 뭐 기본적인 컨트롤이라면 컨트롤이겠지만 예, 뭔가 이런 그 초반부터 기선 제압을 안 당하겠다라는 이런 노재현 선수의 플레이 프로리그의 매력이에요. 이게 개인 리그에서도 물론 잘하는 선수지만 프로리그에 그 팀명을 달고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철구 선수가 올킬을 오늘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말씀드렸던 게 진짜 프로리그와 개인 리그가 진짜 뭐 예전 프로리그에서부터 그랬지만 프로리그에서 진짜 대박 터진 선수들 많거든요. 예, 많아요 진짜. 자, 노현우 저글링도 올라오는데요. 실럿들 색이 자 출발합니다. 변현 선수 출발하는데 저글링들이 발업이 되어 있고 지금 변현 선수는 뭐 무난하게 아둔 예, 지금 스타게이트를 먼저 짓기보다는 아둔을 먼저 짓고 발업 질럿으로 먼저 푸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변현재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자, 질럿을 나가고 있는 변현재 선수. 노재현 선수의 시드라스크 댄 지으면서 자, 스파임이 완성됐습니다. 커세어가 안 오기 때문에 뭔가 그 다른 빌드를 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노재현 선수는 자, 변현재 질럿 한 개씩 계속 갑니다. 계속 가고 있고 발업도 이제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서 투수사 게이트 뒤늦게 짓고 있습니다. 먼저 푸시로 발업된 질럿으로 푸시를 하고 그 다음 투수사 게이트의 커세어의 견제를 하겠다라는 변현준의 생각인데 자 노현 선수가 저걸링들 움직여줘요. 계속 움직여줘요. 선크나 완성되고 있는데 질럿들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저걸링들 움직여줘야죠. 저걸링들은 자 드론들까지 밀치게 하면서 질럿 밀어내면서 저걸링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자 드론들 밀치기로 질럿 바로 됐죠. 시드라들 나오는데 선크나는 아직 안 깨졌고요. 안 깨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변현 선수 질럿들을 한 번 더 모아서 자 내려가야 되는데 저걸링들 찍히고 있는 노재영 선수 저걸링의 시드라들 질럿들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선크나나 있고 예, 질럿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에너지도 없고요. 한 발이 그냥 터집니다. 자 변현재 투게이트 질럿 푸시에 이은 이 투사 게이트 컷해요. 자 공일업까지 눌러놨어요. 지금 변현재는 공일업까지 눌러놓고 전략은 나쁘지 않으나 지금 노재상 선수가 그 초반 질럿의 이 푸시에 당황하지 않고 나름 그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예, 물론 이거 9시 쪽에 온 푸시는 좋긴 좋아요. 업그레이드 공인업 되어 있고요 질럿들. 하지만 시드라와 드론으로 침착하게 예, 밀치기를 하면서 막아내고 있는 노재영 선수입니다. 노재영 선수 벤트 시드라들 막으러 오고 있고 침착해요. 침착하게 질럿 한 번 더 막아내고 있는 노재상. 자 변현재 선수 그래서 포지의 업그레이드까지 돌아가고 있는데 컷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팀은 예, 내일이죠. 내일 예, MBC 팀이나 화승 팀이 오늘 이긴 승자의 팀의 대결 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 팀의 MBC나 화승 팀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내일이죠. 내일 예,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 수요일 경기 화승 팀과 MBC 중에 한 팀이 오늘 이긴 승자 팀에게 도전을 하게 돼요. 네, 도전하게 됩니다. 자, 시드라 움직이고 있는 자 노재상 선수. 상대방 지금 커세어들을 뽑아서 예, 내려온 걸 오버로드 소급대 오버로드로 확인을 하고 있고 자 노재상 올라가요. 시드라 질럿들이 지금 1로 9시로 돌았거든요. 자 시드라 두기 남겨두고 나갔는데 드론 네, 밀어내면서 선크나 완성될 때까지 자 버티고 있습니다. 자 저걸링 시드라를 올라가죠. 캐논이 근데 자 다섯 개까지 완성되는데 노재상 뚫어봐요. 자 뚫어보고 있습니다. 캐논 한 개씩 깨면서 들어가고 있는 노재상. 자 노재상 오늘 플레이 미쳤는데요. 과감하게 플레이해주고 있는 노재상이에요. 자 커세어들도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빼고 있는 모습. 시드라들로 적절하게 풀어봐 한두기 끊으면서 예, 캐논 지어지는 거 취소하게끔 하고 있는 노재상이에요. 물론 캐논 다 깨지면서 맞긴 맞고 있어요. 예, 변현재 시드라 더 올라가고 있는 노재상 선수. 자 시드라 리스크들이 계속 올라와요. 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드라 리스크들 노재상 자 지금 해처리해서 쭉쭉 찍어내면서 올라가는 병역들인데 닭 한 마리가 나왔어요. 오브로드 같이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브로드가 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자 캐논 지어지고 있는 거 계속 예, 취소를 시켜보려는 노재상. 다크템플러 쭉쭉 찍어내면서 자 커세어들이 3기밖에 없어요. 근데
예, 오브로드가 이거는 같이 올라오면은, 자, 오브로드 없나요? 오브로드 두기. 자, 내려와야죠. 노예사. 자, 컷에 걸리고요. 걸리지만 오브로드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지금. 자, 컷에어도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다크 두 마리 돌리고 있는 변현재. 변현재 선수가 멀티가 조금 늦을 수밖에 없는, 예, 형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그 입장에서 9시 멀티 그래도 먹고, 예, 버티면서 계속 방어를 해내고 있는 상황에 변현수의 지금 막 병력은 나오면서 지금 맞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예 선수에게 한 번 더, 예, 뭔가 그 뭐 오브로드에 드랍을 한다던가 또는 오브로드 끌고 시드를 한번 갈 뭐 타이밍도 잡힐 수 있고, 오히려 변현수는 지금 약간 방어적으로, 예, 뭐 방금 뭔 소리 들렸는데? 자, 컷에서 돌고 있습니다. 시드라 노제상. 자, 다크템플러 내려오는데 오브로드가 소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소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그냥 에그 취소시켜. 아이고, 그냥 놔두네요, 노제상. 자, 지금 어택 받고 있는데, 아이고. 예, 변현재는 빈틈을 조금씩이라도 찾아보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변현재 선수. 자, 시드라 나가죠, 지금. 다크 두 마리. 자, 시드라 나가는데 오브로드까지 끌고 나가고 있는, 자, 노재상 선수입니다. 오브로드 끌고 다크 두 마리 나오는데 지금 성큰, 예,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두른도 빼주는 게 좋죠. 예, 노재상의 반응이 약간 느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예, 견제를 조금 받고 막아내고 있는. 자, 노재상 저걸링, 아, 시드라와 럴커들이 갑니다. 시드라 럴커 가는데 이제 멀티 준비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거든요. 멀티만 견제해줘도 됩니다, 노재상 선수. 너무 마음 급하게 했다가 지금 하이템플 숫자가, 그래, 숫자가 그래도 꽤 되기 때문에, 예, 무리한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앞으로 나오는 거 또 한번 잡아내고요. 지금 럴커들은 버러를 시작합니다, 지금. 자, 히드라스크를 찍어내면서 어쨌든 뭐, 예, 노재상 선수 2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할 거는 다 했거든요, 지금. 예, 오늘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게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노재상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히드라한 게 와서 어쨌든 셋이는, 예, 약간 딜레이를 걸어두고 있네요. 자, 셔틀이 한번 변현수도 견제를 하기 위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럴커 히드라들을 그래도 어쨌든 그 박으면서 이쪽 라인을 조여주고 있는 노재상 선수입니다. 하지만 프로토스 병력 적은 병력은 아니에요. 하이템플러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침착하게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이템으로 끊기면은 침착하지가 못하죠. 예. 자, 셔틀 이동하고 있는 변현재. 자, 변현재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홉 주 히드라는 대기하고 있는 노재상이에요. 예, 미리미리 상대방이 지금 어찌됐든 할 수 있는 플레이 히드라로 계속 정찰까지 하면서 멀티까지 체크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셔틀과 정면밖에 뚫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버로드, 아, 옵점, 옵점, 옵점 조심해, 옵점 조심해야 돼요. 자, 아홉 주에 떨어지는데 노재상 반응할까요, 노재상? 자, 노재상이 반응을 안 하죠, 드론을. 자, 잡아주면서, 예, 적절하게 킬스 올리고 빼는 하이, 셔틀이에요, 변현재. 자, 이쪽, 앞마당 쪽에는 질럿과 드라군으로 뚫으려고 그러는데, 럴리커들 적절하게 박혀있고요. 자, 이러면서 시드라 일부 가서, 옵저머만 또 끊어줍니다, 스커지. 야, 옵저머 다 끊어주고요. 자, 시드라 때문에, 예, 지금 가서 조금 견제를 하긴 했지만, 지금 셔틀은 둥둥 떠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노현 선수가 옵저만 끊어주면서 또 타이밍을 벌고 있고, 변현재가 멀티를 지금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 앞마당 멀티만 먹은 한 방으로 뚫어야 되거든요. 노현 선수는 여기만 안 뚫리면 됩니다, 어떻게든. 여기만 어떻게든 안 뚫리면은, 예, 지금 노재상 3킬 가는 거예요. 자, 오브로드 한 마리가 잡히는데 커세어들, 아, 커세어들이, 자, 히드라 맞지만 빼고 있는 변현재 선수 저걸링들 더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노재상은. 자, 드라운과 지렛들 나오는데 럴커들 벌어되어 있고 히드라와 럴커들, 자, 스톤 뿌리는데 노재상은 빼면서 침착하게 컨트롤해주고 있어요. 자, 스톤 맞지만 히드라 조금씩 빼주고 있는 노재상. 자, 노재상 선수 오늘 STX와의 경기에서 현재 2킬을 하고 있고 변현재 선수까지 잡아내면 3킬을 하게 됩니다. 그럼 STX의 남은 선수는 조일장 선수와, 예, 김봉준 선수가 남게 되는데요. 자, 스톰도 뿌리는데 다시 한번 옥저버 끊어주고 있는, 예, 노재상 선수 하이템플러를 또 끊어주고 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컨트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변현재도 한방 크게 모아주고 있어요. 앞마당 본진 미네랄은, 네, 고갈이 되어가고 있고요.
질러 숫자는 많아요. 하지만 럴커 숫자도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스톰으로 진짜 데미지 크게 주지 않는 이상은 질럿들을 럴커에 녹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아 이거는 이대로 쪼이기 당하면서 변제 그대로 경기 끝나는 분위기로 갈지.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을 안 누르신 분들은 저보다 못생긴 거예요. 아 럴커와 히드라들이 많아요. 이건 변현재 선수 못 뚫어요. 못 뚫는 분위기예요. 변현재 앞마당 먹고 뚫어내려 하지만 한방 잡히면 더 이상의 비전이 없거든요. 변현재 선수 뭐 셔틀 플레이로 견제를 해보려 했지만 뭐 사실 생각보다 많은 데미지를 준 것도 아니고 저걸린과 히드라는 뒤에 또 많습니다. 질러트까지 나와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럴커의 숫자가 고유럽 대 럴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변현재. 뭐 어떻게 보면 팀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주고 있지만 변현재 선수 입장에서는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아 힘들어요. 노재상이 3킬을 하는 분위로 14킬까지 했네요. 그래도 하이템플러. 하지만 11시 안마드 멀티까지 펼치고 있는 노재상 선수입니다. 노재상. 야 CJ팀이 이길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긴 했습니다만 사실 STX가 3대1 스코어까지 뒤처질 만큼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자 STX의 김봉준과 조일장이 지금 이 노재상의 3킬을 막아내야 그래도 지금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STX팀으로 끌고 올텐데 지금 노재상의 뭐 저그 분위기는 박준호를 뛰어넘은 정말 그런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해주고 있어요. 오늘 경기력만 봤을 때 정말 잘해주고 있는 노재상. 오랜만에 그 저그 노재상의 기환이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셔틀 그래도 한번 조금이라도 빈틈을 찾아보기 위해 변현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자 변현재 선수 질럿과 나오는데 아이템 나오는데 이거는 히드라와 럴커로 적절하게 변경대 다 끊어주고 있어요. 다 끊어주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는 뭐 셔틀 내려오곤 있지만 변경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끊긴다라는 게 이미 미네랄도 앞마당도 고갈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오버로드에 걸린 것 같습니다. 노현 선수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분위기가 노현 선수가 자신도 이겼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만큼 노현 선수의 압박은 강합니다. 강하고 자 질럿 떨구긴 떨궜어요. 질럿 내기 자 떨궈보지만 이 병력 다 잡히면 이제 변현재 지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물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다음 선수에 대한 배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재상이 오늘 3킬을 했다라는 거는 프로리그 이번 프로리그의 정말 대박 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